바다를 신나게 달리고 출출해진 광현씨. 보령에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제일 먼저 향한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키조개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키조개, 저기도 키조개. 요맘때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는 키조개. 잠깐만, 키조개를 먹으면 키가 크나?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키조개는 문을 여나? 문을 열어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재 개그인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키조개 지금 손질을 하고 있거든요. 아, 키조개를요? 네, 제철이다 보니까. 와. 속살 좀 보세요. 제철이라서 꽉 찼어. 정말 꽉 찼네요. 먹으면 키 크겠네요. 문도 열릴 것 같아요. 오천항에 원래 키조개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가요? 오천항이 전국에서 60에서 70%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cm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 조개의 꽃으로도 불리는 키조개인데요. 키조개가 왜 키조개인가요? 모양을 보시면 네. 저희 어렸을 때 오줌 싸면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키 모양이라고 해서 키조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아요. 솔직히 한번 그려본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싸셨어요? 아니, 많이는 안 쌌어. 키조개 주요 산지인 만큼 키조개 요리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오천항. 키조개가 자체가 싱싱하고 맛있어서 키조개 코스 요리를 오늘 한번 선보여 드려볼게요. 키조개 맛의 핵심은 역시 관자죠. 그렇죠. 식감이 쫄깃해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에 갖은 채소와 버무려 먹으면 더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맛있겠네요. 키조개 두루치기도 별미라는데요. 샤브샤브 국물에 육수 우려내는 용도로 날개하고 꼭지를 넣어서 육수를 좀 낸 다음에 관자를 데쳐 드시면 더 맛있어요. 키조개가 만능이네요. 만능 키네요, 정말. 오. 이렇게 키조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여기도 관자, 저기도 관자, 저기도 관자. 아, 무슨 개그를 하나 더 했을 것 같은데. 회. 몽글몽글한 식감. 비린 맛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래서 관자회를 먹는구나.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먹고 싶네요, 보니까. 사실 회무침은 대충 맛이 예상이 되잖아요. 양념 진짜 맛있네요. 이건 우리 엄마의 비닐 소스가 들어있지. 지금 12년 차인데요. 아직도 우리 엄마가 안 알려주시네요. 안 알려줘. 네, 안 알려줘. 엄마, 12년 됐으면 이제 공개할법도 하잖아. 따님한테 그 비법 좀 알려줘 보렴. 금강산도 식후죠. 식후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강산을 가야 돼요. 네. 현지인이 추천하는 좀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거긴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한 데. 시원한 곳이 어디라고요?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 보령에서 요즘 핫하다는 이곳. 와, 집 앞에 진짜 있다. 눈부시게 화사한 꽃들이 맞아주는데요. 오, 저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목욕탕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머, 광현 씨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목욕탕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안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어머, 이 정도면요. 가장 예쁜 목욕탕일 것 같은데요. 오, 깨끗이 씻을 수 있겠네요. 오. 이야, 여기가 목욕탕이래. 1년 반 동안 제가 잘 만들어 놨거든요. 뭐를? 때를. 지금은 딱 목욕탕에 들어갈 때라는 거. 와, 그래서 여기 딱 앉으면 아재들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좋다. 좀 향기를 오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목만 딱 나오지. 이렇게. 네. 와. 피디님 여기 물 한번 딱 CG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사우나 대리만족심하게. 내 몸에서 놀던 때가 울었습니다. 워낙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 온수 냉수 했던. 아니, 어떻게 목욕탕이 카페가 됐을까요? 과거 광산이 유명했던 보령시 성주면. 폐광 후 광부들이 즐겨 찾던 찜질방도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플라워 카페로 변신하며 이 생명수로 거듭났죠. 오랜만에 사우나의 느낌도 받았고 사우나 하면 또 빠유 아니겠어요? 빠유. 아, 자, 빠유. 빠유 알아요? 빠유가 뭐예요? 네? 저 빠유 시켰는데. 네? 빠유요, 빠유. 빠유요? 바나나 우유. 아. 아. 이럴 수가. 어머나, 목욕탕 아래도 꽃이 폈네요. 이렇게 예쁜 꽃 속에 모히또? 안에 모히또? 딸기또! 어머. 6살로 돌아간 것 같네요. 일단 모히또 보기만 해도 상큼해요. 아, 진짜 싱그럽다. 이 목욕탕에 이 파란 타일 위에서 시원한 모히또를 한잔 먹으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이런 몰디브의 맛을 느끼다니. 아, 대님. 네? 저 여기서 좀 쉬다 갈 테니까 먼저 집 가세요. 아, 놀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땡겼다. 그럼 광현 씨 다음 목적지에서 봐요. 보령은 바다도 예쁘지만 푸른 산도 많습니다. 보령이 이렇게 산도 좋고 풍경이 예술이네. 어, 산네요. 아, 죽이네. 어? 허벌판에서 뭐 하고 계시지? 오, 사람이 와도 모르실 정도로 집중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밭에서 지금 풀 메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지역 특산물이 땅두릅 수확하고 있어요. 네? 땅두릅 수확하느냐고요. 이게 땅두릅이에요, 땅두릅. 땅두릅이요? 예예. 땅두릅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두릅은 네. 산에 있는 두릅을 우리가 일반적인 두릅이라고 그러고 땅두릅은 약초 중에 하나인 독활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 순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 보령의 보물 땅두릅이네요. 지금 먹으면 맛있을까요? 두릅은 이렇게 생긴 놈이 두릅이 품질로는 제 상품이에요, 이게. 배가 붓잖아요. 아래에 있는 이 백색 부분이 한 5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윗부분이 한 15cm. 나오기에는 흙을 긁어대고 네. 밑에를 자르면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그냥 날로 먹어도 맛있어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와, 정말 신선하다. 드셔보시면 아주 향이 아주. 수분감이 있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뿌리에 있는 쌉쌀한 맛이 딱 전달이 되면서 야, 건강해진다. 귀한 땅두릅 직접 수확에 나선 광현 씨. 뭐가 이렇게 힘도 있고 좀 그리워. 어, 광현 씨 이제 1등 다 됐네요. 어머님, 이 땅두릅 농사는 어떻게 지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보령 댐이 막힌 자리에서 내가 느타리 농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령 댐이 수몰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가 사업을 한다고 서울로 올라갔죠. 그 돈을 어떻게 내냐고 네. 한 7년 동안 고생을 뒤지게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네요. 돈을 없애느냐고 뒤지게 고생을 했군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취나물 버섯 등을 재배하며 재기에 성공. 역시 고향입니다. 현재 일궈놓은 밭이 몇 평 정도 되세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아, 요거 조금. 아, 요거 조금. 산하고 밭하고 한 15만 평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충청도식 표현이 네, 조금이시오. 이게 한 15만 평 정도 여러분. 조금 15만 평. 피땀 눈물로 키운 땅두릅 올해 마지막 수확이라는데요. 이 두릅을 보니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 아, 전 이게 생각났어요. 블핑. 전 앞에 거, 앞에 노래. 와, 이거 두릅전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네, 향이. 너무 맛있나 봐요. 진짜 향이 끝내주죠? 하나, 둘, 셋, 넷. 두릅두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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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릅두릅두. 중독성 있죠, 이 노래. 애정과 감성, 바다와 산 모두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충남 보령으로 와보령! 두릅이랑 먹어보령! 밥광연의 아주 재밌는 아재 여행! 알찬 보령 여행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어 보령.